함께 인사합시다. 좌우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린이 오늘 제가 그 문자로 숙제를 좀 하나 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우리 유치부는 처음 들었으니까 잘 생각해줘요. 나에게 부활은 무엇일지 생각해달라 그랬죠. 그 저기 혹시 생각 안 해보신 분들 한 20초만 시간 드릴 테니까 나에게 부활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부활은 뭘까? 나에게 부활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하나 재밌는 얘기가 우리 아동부한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물어볼까요? 혹시 아동부 중에 근데 목소리 크던 애가 많이 중학교로 왔네요, 그죠? 나의 부활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부활이라고 생각나는 거. 부활. 어른들한테 조금 계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은 뭐 마음속에 대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오늘 이번 한 주 내내 부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부활은 뭘까를 좀 고민을 좀 꽤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특별히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나에게 부활은 뭘까. 근데 오늘은 이게 저에게 정답이었어요. 부활은 기억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억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록할 기에 생각할 억이에요. 그래서 지난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게 기억이거든요. 근데 왜 잊지 않아야 할까? 왜 기억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해요.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2007년에 4월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근데 얘네들은 10년 전에 안 태어난 애들이 많아서요. 좀 줄일게요. 3년 전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다 대표 혹시 흉터 있으신 분 흉터 작은 거라도 흉터 있다. 여러분 그건 아마 10년 전 것도 있겠죠, 그죠? 전 제일 오래된 게 6살 때 거니까 제 기억나는 건 기억이 나요. 그때 이야기 하나까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요 간단해요. 저희는 아픈 것들은 10년 전 것도 기억을 해요. 심지어는 30년 전 것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저희는 주로 아픔을 잘 기억하나요? 행복을 잘 기억하나요? 역시 아이들은 얘기가 나요. 행복하다고. 그럼 이제 우리 아동부 했으니까 우리 10대 얘기해 볼게요. 아픔을 더 잘 기억해요? 행복을 더 잘 기억해요? 20대 여쭤볼게요. 한꺼번에 가 20대부터 우리 60, 70대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혹시 장로님께서 80대까지 계신데 아픔을 더 많이 기억해요? 행복을 더 많이 기억해요? 아픔. 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픔을 오래 기억하고요. 행복한 건요. 실은 몇 시간 전부터 잘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감사일기 쓰라고 그러거든요. 감사일기 써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3시간 전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꼭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행복한 일도 써놓고 이렇게 메모해놓지 않으면 기억 안 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아픔을 다 잘 기억할까? 아니요. 내 아픔만 기억해요. 실은 저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런 말하기 참 쉬워요. 잊어버리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쓴 말이니까 혹시 상처받지 말아주세요. 왜 저희가 가서 아픈 일을 빨리 잊어버리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나는 잊어버릴 거니까요. 나는 잊어버릴 거니까 아픈 너도 빨리 잊으라고. 그래야 덜 미안하거든요. 아까도 원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실은 이번 주에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장례식에 두 군데나 갔다 왔어요. 어쩔 수 없어서 울 때 또 심지어는 한 분 웃으면서 아 목사님 참 좋은 데 가셨으니까요. 근데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벌써 보고 싶어요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잊혀질까요?
혹시 저희는 잊으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잊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00년 전에 실은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혹시 아는 거 알까요? 뭐 들고 갔나요? 여인들이. 향수.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맞아요. 향료를 들고 갔어요. 향수를 들고 갔어요. 왜냐면 그 죽음 앞에서 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이 비싼 향료라도 이제 발라드리면서 죄송해요. 이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그래 나는 그래도 향료라도. 실은 여러분 아픈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잃어버렸던 소식을 들어서 무슨 생각하세요? 얼굴 비춰야 되는데. 얼굴 비춰야 되는데. 아니겠죠. 아마 대부분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가서 좀 손잡아주고 울어주려고 가시는 거겠지만 때로 그 생각도 하시죠. 그죠? 얼굴 비춰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오셨었는데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볼 때 덜 미안한데. 아, 꼭 그 여인들이 그랬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째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아라. 그 여인들에게 한 천사의 말이에요. 첫 번째,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으니 뭐해라? 기억해봐라. 살아나심을 아는 이들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게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기억하라는 말에 우리 학생들 가끔 여기 오면은 멋있는 헬라어 읽잖아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한번 같이 멋있게 읽어볼게요. 좀 시작. 미나오마이라는 뜻인데 밑에 보니까 메모리의 원어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미나오마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마음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있다가 마음에 짠하고 등장하는 거죠. 문득 생각나는 거 있죠. 근데 그냥 마음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서 내 마음의 한가운데 보이게 하는 거. 그게 미나오마이예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걸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 간단해요. 잊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을 잊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무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이 그것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의 무대에 혹시 뭐 좀 세례받으시는 분들이 이따 나와서 내가 대답을 잘할까? 혹시 그거를 마음의 무대에 놓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청소년분은 막 몸을 율동 다시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고 틀릴까봐. 근데 그게 뭐든 혹은 혹시 오버워치를 하는 학생들은 이따 끝나고 가서 빨리 이번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그게 뭐든 마음의 무대의 한가운데 있는 게 우리를 이끌어요. 그게 뭐든. 근데 천사는 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의 무대에 있어야 한다. 근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살제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보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구나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은 아니에요. 예, 일단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순간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잊을 준비를 해요. 혹시 뭐 갖고 있던 핸드폰이 깨져본 적 있으신가요? 딱 깨지는 순간 잠깐 고민하다 이거 살려야 되나? 그래서 AS 보낼까? 뭐랄까 고민하다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죠. 일 준비를 합니다. 떠나보내야지. 뭐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기억들을 옮기니까 옮기긴 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아마 그 여인들도 내가 하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하시는 마지막. 내가 가서 향수를 바르는 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몸에 향수를 바르라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말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너희 하나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소를 발을 닦아주자. 이게 바로 그저께요. 이걸로 보면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아 3일 전이구나. 3일 전이죠. 목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성찬식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억해. 그리고 소를 발을 닦아주면서 야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서로 발을 닦아줘야 돼. 여러분 성찬식 때 계속 제 앞에 딱 떡을 들고 딱 뜯으면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혹시 아 이거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올해 되게 유명해야 하는데 있으니 저희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 마르틴 루터예요. 올해가 종교계 500년 전에 제가 마르틴 루터 얘기를 무뚝무뚝 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처음 보실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요. 부인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나이 들었을 때 이건 아마 결혼할 때일 것 같아요. 아 똑같나요? 갑자기 까만 옷을 제가 못 구했는데 상복 있죠? 까만 옷. 상복을 입고 왔어요. 갑자기 부인 상복을 입고 오니까 마틴 투가 물은 거예요. 부인한테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 무슨 그런 얘기라고. 하나님 왜 어떻게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침토가 힘들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걸 보니. 다시 마침토가 힘을 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무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오늘은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신부님을 포함해서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4월 16일이에요. 게다가 2014년 4월 16일이 고난주간이었어요. 게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014년 부활절 설교 15년 부활절 설교를 쭉 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아마 저희 그냥 뭐 옛날 이렇게 30대 정도는 2002년 아마 월드컵 생각나듯이 부활절 하면 그때마다 세월호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저는 나야 된다고 생각. 저희 세월호 때 3년째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무슨 얘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저희는 잊기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잊기 쉽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앞으로 믿기 쉬운 나이지만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천들 모두 잊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잊어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눈물을 흘리는 데를 한번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여러분 부활은 기억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냥 고백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애써 기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주 말씀드렸죠. 저희는 정말 쉽게 잃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쉽게 잃어버려요. 실은 고민해.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그 지금 아무래도 제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미수습자 가족일 것 같아요.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신앙인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있는
참사가 생각날 때마다 옆에 계신 가족들한테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안아주시면서 그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세월호가 주는 교훈일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나를 갖다가 포지션 못한 겁니다. 네. 엄마하고 살아보면서 최소한 사줘서 보낼 수는 있게끔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부터 찾자고, 사람부터 제발 찾아서 보내주자고,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9명을 안고 계시다고 믿는다는 그 이야기.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픔을 겪었던 모든 이들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럴 때 저기 지금 목매달려 있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 형제들과 함께 계시다고 고백했고요. 6.25 때 대한민국이 아플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과 함께 계시다고, 월드비전, 컴패션 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던 단체들입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아, 이 은하어머님 이야기는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세월호를 기억할 때마다 같이 한번 읽어주려 줍시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안아주며 사사로운 일상에 감사, 얼마나 감사한 건지 기억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실은 기억하는 거, 애써 기억하는 거, 내 마음의 무대에 누가 있는가? 근데 저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마음의 무대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요, 엠마오로 막 집으로 가다 돌아와요. 같이 울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건 자기가 죽은 것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세례를 주어라요. 조금 이따 8명의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례를 주고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기억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무대에 항상 올려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함께 할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한번 해주세요. 함께 있어줘서 함께 있어서 고마워. 저희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던 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던 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던 대로 내 아픔이 아닌 아픔들을 쉽게 잊어버린 우리 하던 대로 하던 일이잖아요, 그죠? 하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내 욕심대로 내 아픔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내 아픔만 기억하잖아요. 그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8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세례 예문을 나눠주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고 해요. 근데 한 아이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도사님, 저 세례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예문이 이거 있고 저희 지난주도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그 뒤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청소년이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이걸 읽는데 전도사님 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일에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어요. 전도사님 충분해요. 그 친구는 세례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내가 지금 이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희 어른들도 잊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실은 새벽 기도마다 말씀 전하면서 저 이거 설교 많았잖아요. 수요 예배, 목요 성찬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마음속에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죽었다. 그게 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신이 그 부활의 의미를 아까 소리 작았죠? 크게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실은 아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요, 우리 아이들이 부른 거죠, 이거? 가사를 이렇게 옮겨 적다가 은혜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슬퍼하고 아픈 곳이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너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승리한 거구나. 그럼 더 좋아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 불러도 우리 아동들한테 박수 한번 주죠. 와. 아, 이거구나. 지금 아파요. 이번에 아버님을 보낸 선생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목사님, 한 달 동안 너무 아프셨거든요. 근데 편안히 가셨어요. 지금 좋은 곳에 가 계시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보고 싶어요. 함께하는 이들이 승리하는 거구나.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멋지게 찬양할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해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엄청나죠, 가사. 이거 청소년들이 좀 이따 춤출 거예요. 이 찬양에 맞춰서. 엄청나지 않아요? 절대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 다음 찬양 더 줘요. 같이 읽고 준비시작.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드려 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을 주지 않으리. 하던 대로 하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며 살겠다고. 부활의 의미를 묻고 시작했어요. 이번 해는 기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매년 기억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부활절이 1년에 52번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왜냐면 안식일은 어저께거든요. 토요일이거든요. 저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주에 모이는 거거든요. 매 주일마다, 아니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에, 내 마음의 무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무대에 기억해 올리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아시죠? 하늘께 아픔을 당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자녀를 떠나보낸, 사랑한 이들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던 대로 하지 맙시다. 절대로 하던 대로 하지 맙시다.
근데 그게 허우 어떻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가장 행복했던 일, 고마웠다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그 행복한 기억들 있잖아요. 고마웠다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먼저 떠난 이들이 주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대신 나눠주는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다가 부활절기가 7월 첫째 주까지 계속돼요. 우리 기억합시다. 매일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사실은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함께 합시다. 예, 세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채은이, 지율이, 동호, 은혜, 성환이, 보민이, 영채, 연우 다 나와주세요. 연우가요, 하늘교회 아동 세례 역사상 가장 나은 어린 아이입니다. 지금 연우가 지금까지 그 유아 세례 말 뭐죠? 사실은 막 그런 거 같죠. 그죠? 어린이 세례로는 가장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예배 전에 모여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요 아동부 세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셨어요. 제가, 아,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과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위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명씩 채널이부터 나오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세요. 김채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하늘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기로 결단한 사오니 세은이가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주님의 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지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지율이가 처음 찾아왔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교회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딸로 지금도 그랬지만 결단하여 살고자 합니다. 지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 네, 신동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친구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예배로 옵니다. 심야기도회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자랄 동물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민주와 함께 앉아있던 첫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하면서 나누었던 그 똘망똘망한 눈빛, 질문들, 하나님, 은혜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삶이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낼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조성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환이가 성경학교 때 기도했던 이야기, 또 세례교육을 하면서 또 이번 한 주 고민했던 이야기, 주님 좋으셨죠?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가는, 자격을 물어가는 이 아들 좋으시죠? 성환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갈까요? 얼마나 퍼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누는 성환이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보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보고 가다 인사판이 없던 모습, 그리고 그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쪽지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예쁜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을 하셨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많이 사랑 나눠주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민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 행복해졌다고 모든 가족들, 친구들, 그를 만나는 이들이 고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오랫동안 성경학교에서 봤고요, 학교에서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웃어주던 눈빛, 그리고 그 진심들, 그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지요. 영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죠?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현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너는 소중하다. 사랑받는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 말씀처럼, 2000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서주시고요. 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셔서 이제 우리 세례받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정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거룩한 우리 한올교회, 은혜가 삼인 한올교회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선성합니다. 모두 크게 박수해주세요. 제가 요거 주면 받고 내려가실래요? 여기부터. 내려갈 때 크게 박수 주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중고등 빨리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뭐가 가장 내가 진짜 좋아해. 네, 해주실게요. 내가 생비되는 한늘빛 화이팅! 예, 제가 축도하고 그만 치겠습니다.
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요. 아, 부활이 있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또 나누어야 주어야 하는지, 저희는 쉽게 잊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기억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무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그 사랑을 한가운데 두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8명의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우리 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아, 예. 네. 나갈 때 챙겨가실 게 많습니다. 일단은 달걀이 계란이 두 개씩 있고요. 구운 달걀입니다. 전에 한번 구운 달걀 처음 드렸더니 처음 보신 분들이 썩었냐고 보신 적이 없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구운 달걀이고요. 특난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있으니까 하나 드시고 가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떡 우리 여성교사 준비한 거, 또 우리 자소미가 같이 준비한 음료수 함께. 아, 그리고 청소년분 남아달랍니다. 전우사님이 가면 큰일 난답니다. 네, 여기 유동하지 않은 모든 청소년분 같이 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